네, 어벤져 전략회의 3월 6일 월요일 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가 시작되면서 오늘 뭐 뉴스들이 아주 쏟아지는 것 같습니다. 특히 한일 관계와 관련된 윤 대통령의 이제 결단이 시작이 됐고, 오늘 외교부 발표를 시작으로 해서 그동안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막혔던 한일 관계의 물꼬가 이제 터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늘 한일 관계 관련해서 정부의 중요한 징역 피해자 배상 관련된 오늘 발표가 있었고요. 아마 오늘 오후쯤에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 간의 뭐 전화 통화가 있으면서 일본 쪽에서도 뭐 발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한일 관계 관련된 중요한 오늘의 어떤 변곡점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요 이슈는 저희가 뭐 본격적인 토론에 아주 집중적으로 좀 거론을 해보고요. 그에 앞서서 몇 가지 소식 전해드리고 저희가 바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인가요? 이 국민연금이 원래 지난해 80조 원의 적자가 났다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국민연금이 지금 어디가 있냐면 전주에 가 있습니다. 거기 기금운용본부가 이제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이 기금운용본부가 전주에 가 있다 보니까, 왜냐면 이게 투자라는 게이 투자의 정보와 또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가야 되는데, 근데 이걸 전주에다가 갖다 놓으니까 이게 지금 사람도 가지도 않고, 정말 에이스들이 전주까지 내려가지도 않고, 또 투자 정보도 제대로 입수하지도 못하고, 또 외국의 투자자들도 제대로 만나지도 못하고,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이게 김성주라는 그 지역에 낙선한 의원을 국민관리연금공단 이사장으로 해놓으니까, 더더욱 그때도 서울 내 사무소를 차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 있었는데, 이걸 아예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자기 지역에서 당연히 표 떨어지니까 안 하는 거겠죠. 이제 그래서 그 문제가 이제 지금 적자로 크게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저희가 그날 아마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빨리 기금운용본부라도 서울로 옮겨서 본격적인 투자를 좀 해야 된다. 이 투자 전략을 좀 짜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아마 그 방송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기금운용본부를 서울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고 합니다. 고급 인력들 유출을 막겠다는 것인데요. 사실은 지금 투자 전문가들이 거의 다 여의도에 다 모여 있더라고요. 그럼요. 그죠? 근데 이거를 지금 전주에다 갖다 놓으니 이렇게 적자가 80조 원 같으면 한 2년 정도 앞당겨진다 그래요. 그럼요. 연금 고갈이. 근데 우리가 이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히든크라고 하는 걸출한 감독 없이 월드컵 4강이 가능했겠느냐. 히든크한테 우리가 그때 아주 거액의 연봉을 제시하면서 스카우트 해온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바로 그런 개념으로 이걸 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80조 원인데 만약에 1조만 써서 예를 들어서 이 수익을 좀 줄였더라도 결국은 이득 아니겠습니까? 예전에 싱가포르이 그렇게 했습니다. 리콴유가 이 공무원들요. 이런 거 하는 공무원, 전문직 공무원들 임금을 엄청나게 올려줬어요. 대신 뭐 하냐면 성과 내라는 이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하면 이득이 남는 거죠. 이게 바로 실용주의입니다. 우리가 뭐 지역 분산 뭐 좋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꼭 서울에 있어야 될 곳, 정보가 있어야 될 곳은 또 필요하면 해야 되거든요. 그거를 바꿔줘야 되는데 그걸 안 바꾸다 보니 참 이런 좀 국민들의 손해가 나더라도 아무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김성주 의원 지금 국회의원 잘하고 있습니다. 본인 그저 이거 이전 막 맡고서요. 참 뻔뻔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이어서 윤 대통령 지지율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리얼미터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윤 대통령 지지율이 2.5%포인트 올라서 42.9%. 그래서 지금 3주 연속으로 40%대를 달리고 있다. 지난 갤럽 조사도 뭐 그날 지지율이 이제 유지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악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개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마 국민들에게 많은 인상을 심어준 것 같다. 그런 생각이 그러니까 들어요. 정순신 그 인사사고를 하루 만에 깨끗하게 딱그 정리를 함으로써 그 피해를 거의 최소화시키고 그 데미지 컨트롤에 상당히 그 성공을 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저희가 어제도 짧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정부가 그동안 막혀 있었던 한일 관계 이거를 좀 뚫기 위해서 강제징용 배상 해법을 오늘 아침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 문제와 관련해서 좀 토론을 벌여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민주당 내 친명과 비명 간에 지금 힘겨루기가 아주 지금 가열차게 붙고 있습니다. 오늘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국회에서. 국회 기자회견을 하려면 현역 국회의원의 소개가 있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이원우 의원의 소개로 박지원이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예전에는 박지원이 이 기자회견 국회의원 추천한 사람이 없어서
그 국회의사당 밖에서 기자회견했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이원우 의원이 소개를 해줘서 젊은 그 당원들이 기자회견했어요. 네, 그 정도로 지금 이 당내에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이 이화영이 북한에 제시했던 여러 가지 대북 사업 관련된 이제 이 프로젝트 N 프로젝트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 프로젝트가 보니까 실제로 이재명 당시 대통령 후보의 공약하고 똑같다. 이런 이제 사실이 밝혀졌죠. 결국은 이재명 주도로 해서 대북 사업을 벌였고 그 사업이 대선 공약에도 그대로 들어가 있었다라는 게 이제 하나둘씩 밝혀지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보시면서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또 많은 또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박진 외교부 장관이 이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히긴 했는데요. 네. 핵심 요지는 그겁니다. 제3자 변제 방식으로 해결하겠다. 그러니까 이 결국 취지는 대한민국이 그동안 국격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에 재단이 있습니다. 이 재단에서 국내에서 지난 그 입북 저 일본에서 준이 청구권 자금 이걸로 혜택을 받았던 기업들이 꽤 있습니다. 한저 코레일이라든지 포스코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출연을 해서 그 재단에서 그 재단 자금으로 이 강제징용에서 판결받은 분한테 우선 지급을 하고, 그렇게 이제 대의 변제를 하는 거죠. 제3자 대의 변제를 하고, 반면에 이제 이 정경련과 일본의 게이단련이 공동 기금을 형성을 해서,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미래 청년들을 위한 교류 기금으로 쓰겠다. 요게 이제 핵심적인 사안이고요. 그러면 일본은 그 DJ 오부지 선언을 계속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그동안 우리가 소부장고 관련해서 반도체 부자재 수출 그 금지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다 풀겠다는 거고요. WTO의 제소를 해제하면 다 풀겠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지소미아 그 한일 간의 그 군사 정보 교류 협정 이거를 다시 재결해서 정보 교류를 다시 시작하겠다. 요런 정도로 이제 이 의견이 모아졌고, 아마 요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이제 외교부 장관 발표를 하면 아마 일본 측에서 오후에 발표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윤 대통령이 3월 중에 일본을 방문해서 기시다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해서 이런 안들을 구체화하고, 그 다음에 기시다 총리가 다시 우리를 방문해서 셔틀 방문을 정례화하는 방향. 요게 이제 큰 틀로서 일단 합의가 된것 같습니다. 지원님 어떻게 보셨어요? 이거를요, 지금, 뭐, 야당 쪽에서는, 뭐, 굴욕적인, 뭐, 피해자인데도 불구하고, 삼전도 가해자에게, 구역이라고 그래요. 뭐, 그죠? 무릎을 꿇었다, 뭐, 이재명에는 뭐, 삼전도의 굴욕이다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그렇게 뭐, 이제 일본한테 일방적으로 당하던 시절은 우리가 아니잖아요. 네. 이미 이제 일본을 많은 분야에서 따라 올라섰고요. 1인당 GDP가 일본을 추월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팩트 위주로 일단 쿨하게 한번 이거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1965년에 이제 한일 수교 협상이 이 저기 결착이 돼가지고 네. 그때 수교가 이루어지지 그렇죠. 않았습니까? 그때 동시에 이루어진 게이 청구권 협상입니다. 네. 청구권 협정, 그 청구권 협정이라는 게 매주였어요. 이 협정은 국제 조약입니다. 맞습니다. 국제 조약은요. 법률적 효력을 갖는 겁니다. 근데 그 청구권 협정에 보면은 이걸로 인해서 그 이제 일본이 한국에 대한 그 뭔가 그 지불해야 될 의무는 완전하고도 최종적으로 해결이 됐다. 네. 그 청구권 협정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1976년에요. 우리 그 당시에 이제 경제기획원이라고 있지 네네. 않았습니까? 그 경제기획원에서 일본으로부터 받은 청구권 자금,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무상 3억 달러, 유상 2억 달러, 네. 상업 차관은 뭐 3억 달러, 이렇게 네네. 돼요. 그거를 어디다 어떻게 썼는지요. 굉장히 두툼한 그 한일 청구권 자금 백서라는 것을 1976년에 발간을 합니다. 저는 과거에 이제 한일 관계를 연구 논문도 많이 쓰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많이 제가 들여다봤죠. 근데 거기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애초에는요, 일본 정부가 강제 동원 또는 강제 징용이라고도 하고, 이 피해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접촉해갖고 개별 보상을 하겠다. 네. 이게 일본의 안이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우리 이제 박정희 정부가요, 이 경제 개발을 위한 이 시드머니, 종잣돈이 너무너무 아쉬운 거 맞아요.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개별적으로 다 주지 말고, 우리 국가에게 그냥 통으로 줘라. 한국 정부에게 통으로 줘라. 통으로 주면 우리가 여기서 알아서 그 분배를 하겠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렇게.
일본은 그게 아니고 그냥 개별적으로 연락해갖고 개별 지급, 개별 보상을 하겠다라는 거를 오히려 우리 한국 정부가 경제개발 자금이 필요하니까 이렇게 해서 하겠다. 그래서 일본이 그렇게 합의를 해준 겁니다. 네. 그리고 그게 이제 완전하고도 최종적인 해결이다라고 하는 게 이제 그 본문에 들어가 있는 네. 것이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그걸 가지고, 예. 포항제철도 만들고 경부 고속도로도 깔고 소양강 댐도 그 돈으로 지었고요. 네. 많은 그 인프라 사업 이런 것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하다 보니까 그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정부 차원의 보상은 좀 늦어졌어요. 네. 그러니까 70년대 들어와서 이제 보상이 막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찌 보면 박정희 정부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 그 정치적 결단을 내린 것이죠. 네. 그런 건데 그래서 좀 이따 또 얘기 나오겠지만 2005년에 예, 2005년이죠. 노무현 정부 때 노무현 정부 때 그때 민관 합동위원회가 생겨요. 네, 뭐냐면 민간 공동위원회. 왜 네. 그때 그게 생기냐면 1965년 청구권 협정 때 있었던 일들이 이제 그 30년 그 시한이 지나면서 다 공개가 됩니다. 다 공개가 되니까 아 이거 안 되겠다. 그러면 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제대로 일본에 대한 배상금 청구를 다시 할 수가 있는지 없는지 그걸 검토하는 민간 공동위원회가 생겨요. 네. 그때 위원장이 누구냐? 당시 국무총리였던 이해찬입니다. 맞습니다. 문재인은 그때 뭐였냐? 청와대 민정수석이라고 21명 위원 중에 한 명으로 들어갔습니다. 네. 들어가서 그거를 7개월 동안이나 검토를 했어요. 7개월 동안 검토를 했는데 이미 그러니까 무상 3억 달러가 이제 배상의 성격이 있다라는 거죠. 네. 유상은 배상의 성격은 없다고 보고 무상 3억 달러가 배상의 성격이 있는데 거기에 강제 징용 피해자에 대한 그 배상 또는 보상에 그게 거기 포함돼 있는 것이다. 포함돼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일본에게 다시 청구하는 것은 이건 불가능하다라는 게 그 위원회의 결론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당시에 그 이 민관 공동위원회가 원래 이제 1975년도에는 한 92억 원 정도를 지급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2005년도에 2차 보상에 나서서 이 위원회가 지급한 돈이 한 6,500억 정도를 이제 지급을 했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현장이 뭐냐면 네. 박정희 대통령이 받아서 그렇죠. 나눠주겠다고 했는데 일단 경제개발 자금으로 쓰다 보니까 이걸 나눠주는 게 늦어졌단 말이에요. 그렇죠. 늦어졌고 또 불충분했어요. 늦어진 데다가 불충분했기 때문에 그거를 그럼 제대로 보상을 하자. 그래갖고 그 2005년에 그 무슨 이제 재단 같은 게 생기고 거기서 이제 나간 돈이 6,184억 원인 네. 거죠. 네. 그래서 그때 노무현 정부가 어떻게 발표를 했냐면 정부가 일본에 다시 이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신의 성실에 온당치 않다.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강제징용에 대해서는 제외를 했습니다. 그렇죠. 더 이상 강제징용에 대해서는 이게 포함이 안 된다. 대신에 원폭 피해자라든지 뭐 이런 분들은 아직까지도 피해가 좀 필요하다라는 예. 것들을 했는데 강제징용은 제외가 됐어요. 예. 그런데 이제 당시에 그래서 이 강제징용 한 분들이 이제 법원에다가 청구를 하니까 예. 다 이제 패소를 했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2012년도에 대법원에 김능한 대법원 예. 대법관이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 항소심 판결을 뒤집어 버렸어요. 네. 청구권이 살아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버린 거예요. 당시에 김능환 대법관이 뭐냐면 건국하는 심정으로 판결문을 썼다. 아니 판사가 법을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무슨 판사가 무슨 독립군도 아니고 건국하는 심정으로 했다. 그게 바로 이 출발점이었습니다. 2012년. 이 모든 논란의 출발점이 바로 김능환이었어요. 네. 김능환이라는 인물이 누구냐면 여러분들 그 대법관이 뭐 나오면서 자기 부인하고 뭐 편의점 한다고 맞아요. 뭐 일부 많이 났잖아요. 그런데 네. 며칠 하다가 바로 대형 로펌에 들어갔어요. 네. 맞아요. 들어가서 그냥 지금도 돈 엄청 벌고 있는데 네. 바로 이 김능환의 이 판결 하나 때문에 결국 지금 꼬여서 이 판결이 이루어져서 일본 기업들한테 대한 배상 판결이 내려진 겁니다. 그래서 일본 기업들이 국내에 있는 이 기업들한테 만약에 배상금을 주지 않으면 다 차압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나가니까 네. 일본에서도 이거는 용납할 수 없다. 왜냐하면 국제법적으로 네. 이런 국가 간의 어떤 문제는 사법 기피라는 게 있습니다. 네. 서로 국가 간의 어떤 분쟁과 국가 간의 문제는 왜냐?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사법권을 미치진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는 사법 기피라는 그 제도 때문에 서로 간에 어떤 판결을 내리지 않는데 문제는 김능환이라는 이 작자가 그거를 무시하고 건국하는 심정으로 한다고 그래갖고 파기환송해버리는 바람에 결국은 지금 이 문제가 꼬여서 하다 보니까 그래서 박근혜 정부 때
이걸 어떻게든지 판결을 좀 늦추고 뭔가 외교적으로 하려고 그러다가 그게 바로 사법농단 사건이라고 이제 더 쉬워져서 그렇죠. 결국 뭐 판사들 수백 명이 조사를 받고 양승태 대법원장이 뭐 그 구속되고 뭐 이런 사태까지 벌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문재인 정부가 들어오면서 결국은 또 뭐 했습니까? 위안부 합의도 그 사실상 파기시켜 버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난 5년 동안 완전히 한일 관계가 악화될 대로 악화가 된 겁니다. 그래서 2012년에 그 김능환이라는 자가 이게 그 개인의 배상권, 배상 청구권은 살아있다. 그러니까 국가 간 합의는 이루어졌지만 그 국가 간 합의가 이루어졌다 해서 개인의 배상 청구권이 소멸된 것은 아니다. 네. 이 법리를 갖고 나온 거예요. 이 법리. 그런데 그 법리만 얘기하면 되지. 네가 뭔데 무슨 건국, 너 보고 건국하라고 그랬냐? 아, 어? 진짜 어이가 없어요. 진짜 김능환이라는 자가. 그리고 지금 방금 전에 현종님이 얘기했지만 이 한국뿐만 아니라요. 선진국의 그 이 저 판결에서는요. 네. 외교 문제에 대한 사법 자제의 원칙이라는 게 네.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원칙이 있습니다. 외교 문제를 가지고요, 국내법적인 잣대를 가지고 일일이 그걸 그냥, 뭐, 가타부타 이렇게 해버리면요, 외교 공간이라는 게 나름대로 그게 있어야 되는데, 네. 그 유연성과 이 그 신축성 뭐 이런 것들이 떨어져 버리는 거죠. 네. 그래서 외교 문제에 대해서 외교 문제를 잘 알지도 못하는 판사들이 그걸 가지고 뭐 이게 잘 됐다 유죄다 무죄다 이렇게 하는 건 가급적 사법적인 맞아요. 판단을 자제하자. 이게 국제적인 대원칙이에요. 그렇죠. 예. 이거를 김능환이가 무시하고 지보고 너보고 건국하라고 그랬냐? 근데 그걸 가지고 개인의 배상 청구권은 살아 있다. 그렇게 한 거고요. 네. 그게 이제 박근혜 정부 때 하다가 이제 사법농단으로 되고 2018년에 김명수 네. 이 대법원 체제가 들어오면서 그것도 전원 합의체로요. 네. 그걸 그냥 확정 판결을 맞아요. 해버린 거예요. 확정 네. 판결을. 네.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참, 어쩌다. 참 이해해요. 그, 뭐 제가 윤 대통령 참모라면 그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아니 대통령님 이거 괜히 문제 이거 불러일으켜서 이거 분란 일으키더니 그냥 이거 그냥 갑시다. 덮어두고 갑시다. 그러면 대통령 지지율도 안 떨어지고 뭐 잘 갈 거 아닙니까? 문재인이 그렇게 해서 한 거예요. 죽창과 들고 4년 동안 지지율을 올려가면서 뭐 완전히 반일운동하고 나선 거 아닙니까? 조국이가 저 죽창과 들자고 그러고 그래가지고 지지율에는 올라가고 반일 선동하고 잘 갔잖아요. 근데 윤 대통령이 최근에 이 참모들한테 많은 그런 진언을 했대요. 참모들이. 대통령 이게 편하게 갈 수 있습니다. 그냥 4년 또 이 5년 동안 묻어두고 그냥 대충 하면은 그냥 뭐 문제 해결되든 말든 그냥 하면 됩니다. 근데 윤 대통령이 내가 왜 대통령이 됐냐. 그런 문제 해결하라고 대통령을 그렇죠. 시켜준 거 아니야 국민들이. 국민들이 대통령 시켜준 게 이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 내가 욕먹더라도 내 지지율 떨어지더라도 이 문제를 해결해야지만이 안보 문제나 경제 문제나 국민들이 해결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문제를 어렵다고 해결하지도 않고 이 문제를 돌파하지 않으면 뭐 대통령 이유가 뭐가 있냐. 그렇죠. 내가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 문제 돌파하고 간다. 나는 반드시 이걸 해결해야 된다. 라는 신념을 딱 하니까 참모들도 바뀌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걸 참모들이 이 해법을 내온 겁니다. 결국 제3자 대의 방식이라는 이 방식을 통해서 사실은 이 방식은요. 문희상 그 전 국회의장이 이미 제시를 했습니다. 네, 제시를 했는데 당내에서도 배척당해버린 거예요. 네. 민주당 내에서도. 네. 그러니까 결국 이 문제 가다가 윤 대통령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왜냐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경제도 어렵고 안보도 어려웠는데 계속 저렇게 소부장 지금 뭐 수출 금지 그다음에 일본과 저런 관계 정보 교류도 안 하고 있으면 이게 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정말 저는 여기서 윤 대통령이 그 뚝심으로 내가 대통령 된 이유가 바로 이 어려운 문제 해결하라고 한 거다. 네. 바로 그것 때문에 오늘의 이 해법을 내놓은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저 엄중한 국제 정세, 북한의 그 도발이라든가 중국의 저 위협 뭐 등등 해갖고 한미일 삼각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시되는 네. 이런 국제 정세도 있지만요. 저는 한편으로 생각하면요. 이 오늘의 이 정부 발표로 인해서 한국이라는 국가의 품격이 비로소 좀 그렇죠. 올라간다. 네. 문재인 때 개판으로 떨어뜨려 놓은 것을요. 한국이라는 국가의 품격, 국격 상승이다. 저는 이렇게 보는 이유가요. 제가 한 30여 년이 한일 관계에 네. 쭉 그 관계를 해오면서요. 문재인 때처럼 한일 관계가 엉망이었던지 최악이었습니다. 네. 최악. 정말. 왜 그러냐 하면은 일본 내에도 한국을 바라보는 입장이 굉장히 다종다양하지 않습니까? 네. 그 혐한 감정을 여기서 죽창가 부르고 반일파리하는 여기 그 좌파들이 있는가 하면 일본에서는요 현한
혐한 감정 부추겨갖고 그걸로 먹고 사는 것들은 일본은 또 그 우예요. 그거가 있죠. 네. 근데 문재인이 딸이 어디 나왔어요? 그 우 대학 나왔잖아요. 예, 네, 요시다 조인 그 찬양하는 국사관 대학. 그런데 이 일본에도 굉장히 친한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일본 내에서 보면은 약간 온건 보수, 그렇죠. 또는 뭐 중도, 리버럴, 뭐 요런 데요. 그러니까 언론으로 보면 아사히 신문 있잖아요. 네네. 그 다음에 마이니치 신문. 이런 데, 이런 데가 이제 한국에 대해서 우호적이었는데, 이 대법원 판결과 문재인이 그거를 어떻게 그 대통령으로서 그냥 방치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한국은 뭐냐? 아니, 국가 대 국가의 약속도 깨버리는 게 한국이냐? 그렇죠.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의미가 없다, 이러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본의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고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 피해자, 가해자 그걸 떠나서 약속한 거 아니냐, 합의한 거 아니냐, 이걸로 최종적으로 해결하고 끝낸 거 아니냐. 네. 그리고 우리가 개별적으로 그 피해 보상하겠다는 걸 그 당시 당신네들 사정 때문에 정부에서 통으로 달라. 나중에 우리가 내부적으로 알아서 나누겠다. 네. 그래도, 그래 놓고 이걸 또 우리에게 책임져. 이게 뭐냐. 도대체 한국 그 뭐냐? 당신들 사람 대 사람 관계도 약속을 깨버리면 우습게 보이잖아요. 그럼요. 국제관계는 뭐 그렇게 돼가지고 친한파 인사들도 한국을 아유 진절머리 넌덜머리 난다 이거예요. 지긋지긋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그런 점에서 요번 거는요. 정말 제대로 그 이거를 바로 잡는 문재인 때의 그 일탈. 에? 그 뭐 죽창 가나 부르면서 뭐 하려고 하는 반일파리 해가지고 국내 정치에 이용하려고 하는 그 일탈, 외교적 일탈을 바로잡는 것이고요. 그 전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책임을 묻더라도요. 우리 정부에게 물어야 될 거예요. 네. 우리 정부에게. 네. 아니 우리에게 돌아올 때 왜 당신들이 자의적으로 써버렸고 그렇죠. 왜 충분히 우리한테 돌려주지도 않았습니까? 네. 책임을 정부에 묻는 게 맞아요. 네. 그리고요. 그 김능환이라는 자가 2012년에 판결했을 때요. 제가 그 좌파 매체들이 그 판결에 대한 그 후속 기사를 어떻게 썼는가를 하나 찾아봤거든요. 한결에 예, 이 벌거죽죽한 놈들이요. 2012년 5월 30일에 네. 이 김능환 그 판결 나온 직후입니다. 어떤 그걸 썼냐면 대일 청구권 자금 쓴 기업들 징용 피해 지원은 나 몰라라 한다. 이 비판 기사를 씁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이 포스코가요. 포항제철이 그 당시에 청구권 자금 받은 것 중에 제일 많이 쓰는데 23%인가 들어왔어요. 그렇죠. 전체에. 그리고 그랬어요. 근데 이 포철 이런 데서 제대로 이거를 돈을 내야 되는데 자기들이 그 청구권 자금의 혜택을 본 기업이니까 이 피해 보상 부족한 거에 내야 되는데 소극적이다 하면서 이걸 까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오늘 저 정부에서 발표한 방안이 바로 이 방안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네. 정말 이게 문재인 때 얼마나 국가의 리더로서 이런 문제를 회피했냐 그러면 문재인 들어서자마자 위안부 협상 사실상 파괴해버렸잖아요. 그 재단에 일본 자금이 들어와서 재단 기금을 형성해서 그걸 위안부 할머니 해달라고 그러니까 사실은 그때 외교부하고 윤미향하고 정의경영하고 다 협의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윤미향이가 나중에 그냥 확 못 들었다 그러면서 툭 돌려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또 뭐 할머니들이 반대하고 그러니까 자기들한테는 이야기 없었다. 왜냐하면 윤미향이가 이미 거기서 다 논의를 했던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정부를 발표하고 대안을 만들었는데 그거를 갖다가 완전히 파기를 해버리니까 그 자금은 지금 붕 떠 있습니다. 돌려주지도 못하고 있어요. 또 이거를 재단을 없애지도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3.1절 기념식 때 보면 범죄가 끝나지 않았다. 또 2019년도에도 보면 친일 잔재청산 너무도 오래된 숙제다. 이렇게 막 토착 외구 뭐 죽창가 한참 들더니 마지막 퇴임하기 전에는 또 대화가 필요하다. 이러니까 일본에서 좀 미친 사람 아니야? 그렇죠. 아니 도대체 4년 내내 죽창가 들다가 퇴임하기 1년 전에 이제 대화하자고 막 가갖고 저 아베하고 10분 동안 만나자고 막 계속 기다리고 그렇게 왜냐 미국이 엄청나게 압박을 했거든요. 당신들 한미일 지금 군사 공조 해야 되는데 안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또 이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아니 미친 거야? 당신들 4년 전에 파기시켜 놔놓고 이제 와서 대화적으로 말이 되냐? 이래서 사실은 다 얼그러져 버린 겁니다. 결국 그 유산들을 전부 다 윤석열 정부에 떠넘겨주고 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걸 어떻게든지 해결하겠다고 지금 윤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이 문제를 계속적으로 이제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들을 찾아 나가고 있었는데 오늘 뭐 이재명이 나와서 뭐 삼전도의 구력이다. 무슨 친일파다. 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그럼 도대체 해법이 뭐냐? 네. 이재명 당신은 이 문제와 관련된 도대체 어떤 해법을 가지고 있냐?
그 문제 끄는 거? 아니, 일본이 사과 안 하면 안 한다? 그럼 평생 가는 겁니다, 그냥. 그렇죠. 앞으로 주구장창 가는 겁니다. 네. 정치란 게 그게 아니잖아요. 5년 동안 계속 그런 입장 유지하다가 아무런 해결 없이 가면 그 피해는 누가 봅니까? 그래서요, 그, 이제, 이재명이한테요, 제가 이거를 좀 읽어드리고 싶어요. 1963년 6월 23일. 네. 이날 박정희 대통령이 대국민 특별 담화를 발표합니다. 네. 그 전날. 수교협상이 타결이 됐어요. 수교협상 1963년 6월 22일에 타결이 됐고 23일 날 박정희 대통령이 대국민 특별 담화를 하면서 네. 어려운 결단을 내리고 했다. 네. 그러나 우리는 일본에게 많은 그게 있다. 원한이 있고 뭐가 있고 잊을 수가 없는 그 치욕적인 과거가 있고 그렇지만 이 국제정세, 냉엄한 국제정세 속에서 공산주의 세력의 팽창을 막기 위해서는 네. 우리가 한일 수교라고 하는 그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 아, 뭐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 여기서요. 예, 제가 요거 하나 먼저 찾아서 예, 잠깐만요. 예, 여기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러면서요. 나는 우리 국민의 일부 중에 한일 협정의 결과가 굴욕적이니 저자세니 또는 군사적 경제적 침략을 자초한다는 등 비난을 일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매국적이라고 극언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네. 나는 지금까지 그들의 주장이 정부를 지도편다라고 정부가 하는 그 입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라는 건설적 비판이라 생각해서 호의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만일 그들의 주장이 진심으로 우리가 또다시 일본의 침략을 당할까 두려워하고 경제적으로 예속이 될까 걱정을 한다면 나는 그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네. 그들은 어찌하여 그처럼 자신이 없고 피해의식과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일본이라면 무조건 겁을 집어먹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비굴한 생각, 이것이 바로 굴욕적인 자세라고 나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일본 사람하고 맞서면 언제든지 우리가 먹힌다고 하는 이 열등의식부터 우리는 깨끗이 버려야 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는 대등한 위치에서 오히려 우리가 앞장서서 그들을 이끌고 나가겠다는 우월감은 왜 가져보지 못하는 것입니까? 이제부터는 이런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네. 이게 1965년 지금 봐도 그대로 이재명한테 들려주고 싶은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네. 그 이런 뿐만 아니라 김대중 대통령이 1998년도에 DJ 오부치 선언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일본 문화개방을 합니다. 그 이어서 노무현 대통령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98년도에 이제 우리가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동안 보면 이 박정희 대통령에 이어서 사실은 DJ 노무현 대통령 그나마 이 한일 관계를 풀기 위한 활동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의 민주당은 이 노무현과 김대중의 어떤 적통을 이어받은 정당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게 바로 이 문제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네. 그나마 DJ와 노무현은 그래도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그래도 나름대로의 노력을 했고 결단을 내린 거예요. 네. 그런데 이재명은 지금 뭐라고 그럽니까? 이걸 무슨 삼전도 구력이다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대한민국 국격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제는 반일보다는 용일을 해야 된다. 그럼요. 일본을 이용해야 된다. 그럼요. 그게 우리의 국익에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많은 젊은이들이 지금 매일같이 지금 일본을 수시로 방문하고 있고 또 일본에 있는 많은 청년들이 한국의 K-드라마, K-팝에 이 K-푸드에 열광하고 있잖아요. 그게 우리가 용미를 하는 거, 용의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우리가 70년 전에 그런 어떤 것들을 기억을 안 하자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실상 일본을 이기는 길은 바로 그 길이거든요. 네. 우리 국익을 위해서. 그런데 이제 와서 또 반일 행보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번에는 정말 윤 대통령이 본인의 불리한 것, 지지율 떨어지는 것 감수하면서까지 이 문제를 풀어나가면 저는 정말 이 박정희 대통령의 그 한일 정부 협정, DJ의 오부지 선언 네. 이어서 저는 네. 세 번째로 맞습니다. 진짜 한일 관계를 푸는 네. 역사적인 저는 결단이 될 것이다. 이 역사적인 결단을 정말 제대로 이루어내서 한일 관계가 회복된다 그러면 정말 두려워할 것은 바로 중국과 북한입니다. 네, 제가요. 그 일본에서 유학 갔다 와서 그
2000년쯤에 문화일보에 칼럼을 하나 쓴 적이 있어요. 그 뭐라고 썼냐면 일본은 제2의 독일이 될 수 없다. 왜냐하면 독일은 과거의 그런 그 만행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자기들이 반성을 했습니다. 네. 그 브란트 수상이 그 폴란드인들의 그 묘비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무릎 꿇고 진정으로 사죄하는 그게 일본은 안 되는 나라다.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정확히 우리가 쿨하게 보자. 네. 그게 일본에게 우리는 그게 화가 나지만 그렇다고 그 저 이웃집에 이상한 사람이 산다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산다고 우리가 이사 갈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 네네. 우리 이웃나라 일본은 독일과 다르다. 네. 그러나 그런 일본은 그게 일본의 약점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런 걸 잘 보고 우리가 우리 국익에 맞게끔 외교관계를 해나가면 된다. 뭐 그런 취지의 얘기였는데 네. 오히려요. 오늘 지금 보면요. 일본 언론들 제가 이렇게 쓱 그 한번 훑어봤더니요. 일본 언론들이 야, 윤 대통령 대단하다 이거예요. 아니 보니까 일본 정부로부터 확실하게 뭐 받은 것도 없이 화끈하게 그냥 딱 결단을 했다 이거예요. 네. 그럼 일본은 뭐냐 이거예요. 네. 정말이지 이 국제사회와 지금 이 저 자유민주 진영, 예? 국제사회의 자유민주 진영의 뭔가를 위해서 아니 저 윤 대통령 국내에서 그 좌파 세력들로부터 욕을 그냥 막 바가지로 얻어먹을 것까지 감수하고 저렇게 하는데, 그렇죠. 아 기시다 총리 당신은 뭐냐? 아하. 정말 한국 한일 관계 그 개선을 위해서 뭔가 당신도 리스크 테이킹하면서 뭐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러니까 도덕적인 우위에 우리가 서는 겁니다. 그럼요. 국제 관계는요 제일 중요한 게 어떤 나라 도덕적 우위에 서느냐 안 서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즉 이 문제를 우리가 피해자인 우리가 적극적으로 풀겠다라고 나서는 순간 국제적으로는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렇죠. 대한민국이란 나라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대한민국의 힘과 국격을 높이 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지금 미국에서 나오는 반응, 또 일본 언론들이 보는 반응, 이제 일본 언론들이 아마 정부를 압박할 거예요. 네. 아, 한국이 저렇게 했으면 이제 뭔가 해야 될 거 아니냐, 우리도. 그래야 국제사회에서 나름대로 존경받을 거 아니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대통령의 이번 결단이, 결국은 이제 이 한일 관계를 푸는데 저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고, 또 우리가 이거를 분위기라든지, 이제 더 이상 토착되고 이런 일어날 수 없도록 국민을 선동하지 못하도록 그럼요. 적극적으로 저는 좀 방어를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요번에 저쪽에서 이거 가지고 이재명은 네. 지가 뭐 사법 리스크 뭐 그런데 이게 혹시라도 국민들의 그 감정선을 건드려 가지고 저 반윤 분위기를 확 올리면 자기는 뭔가 뭐 탈출구가 생기잖아요. 또 요런 얍실한 생각을 하고 그럼. 있는데 이런 건 그냥 개박살을 내야 돼. 네. 어쨌건 이 국가적인 문제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 어려운 시국에 우리가 뭘 먹고 살 것인지 누구와 친구가 될 것인지 북한하고 친구가 될까요? 중국하고 친구가 될까요? 그나마 자유의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일본과 미국과 함께 우리가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게 저는 최고의 국익이라고 바라보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결단이 저는 굉장히 시의적절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